다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1월 1일 오후 이제 4시가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방송을 킨 이유가 지금 방금 제가 안과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안과를 다녀온 이유가 제가 오투스 플러스 사용한 지 지금 딱한 달째 되는 날이라 이제 저번에 이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시력 검사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한달 사용했으니까 변화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안과를 다녀왔습니다. 오투스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우환이 1.0, 좌환이 0.9로 살짝 짝짝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안과 가서 또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캠은 좌우반전이라 잘안 보일 텐데 양안이 1.0으로 이게 제가 짝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좌안이 0.1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는 랍스님 그냥 날에 따라 컨디션 차이 아닐까요? 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시력이 이거 유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게 다들 뭐제 라이브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 10월 초에는 이터널 리턴 그리고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로스트 아크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이제 거장하고 방송하고 편집하고 해서 뭐 보통 뭐 7, 8시간이었으면은 10월 달에 한 12시간 이상씩 사용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이거 사용하기로 해놓고 이거 눈을 혹사해도 되는 건가 살짝 걱정은 되긴 했는데 그 원래 제가 게임을 좀 오래 하거나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점점 뭔가 조금 쬐끄만 글씨가 잘안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 모니터에 있는 걸 모니터 오래 들여다보면 점점 뭐 초점도 안 맞고 약간 눈도 뻑뻑해지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빨리 왔었는데 확실히 이거 쓰고 나서는 그런 게 많이 덜해졌어요. 특히 제가 이제 이걸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긴데 그막 방송 끄고 편집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시작하면은 보통 그게 막 새벽 5시? 6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이제 아침 10시까지 붙들고 해요. 이게 제 생활 패턴인데, 그래서 보통 아침 7시부터 그 현상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맨날 겪는 현상이라, 여기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오투스 플러스를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조금 눈의 피로도가 덜하네? 이 정도였다면은 점점 이제 2주, 3주 지나가면서, 아침 10시까지 좀 달려도, 좀 뭔가 이 작은 글씨 흐릿하게 보이는 게 덜하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이제 프로텍트 효과는 있다. 한번 내 수정체를 마구마구 근육을 써줘서 내 이제 피로도를 줄여준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구 점수 측정도 다시 했는데 확실히 한달 전과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언제 썼냐면은 일단 자기 전에 누워서 거의 아예 그냥 대부분 자기 전에 누워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정자세로 써야지 하면서 이제 컴퓨터 하면서 이제 이거 쓰고 그냥 모니터 봤는데 사실 나도 사람이다 보니 누워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썼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말하자면은 오투스 플러스를 쓰면서 눈의 피로도 개선 효과는 확실하게 봤다. 그 저처럼 이제 말도 안 되게 일반인보다 컴퓨터를 많이 쓰고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걸 끝나서도 핸드폰을 또 들여다보는 정말 눈을 거의 혹사시키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달 동안 저희 시력을 완전히 잘 지켜줬습니다. 심지어 뭐 이건 컨디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투스 플러스 너무 잘 쓰고 효과 봤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